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세월이 하도 빨라서 벌써 5월달 다음 한 주를 남겨놓고 다 지나가고 있는데 4월 말부터 계속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장시간 3주간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3주간 안 하니까 토요일 날 안 오니까 편하죠. 그래요? 말씀이 그리워요? 이제 우리 한국 속담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등하불명?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했나 말이죠. 등잔이라고 호롱불? 호롱불 알아요? 이 전기가 나오기 전에 석유를 넣어가지고 피는 이렇게 이제 등잔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올려놓고 밝혀서 저녁이면 촛불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오기 전에 그 다음에는 초는 그래도 환하게 많이 비치죠. 촛불이 나오기 전에 그 석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창이나 뭐 끈으로 해가지고 심지를 해서 불을 밝히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를 접촉을 못했나 몰라요. 그거를 호롱불이라고 하는데 사모님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호롱불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 전국에 전기불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 이제 그 호롱불을 키면은 이제 이렇게 호롱불이 있고 위에가 불이 켜 있잖아요. 그럼 밝히죠. 그럼 쪽 먼 데는 밝히는데 그 밑 바로 직단거리 밑에는 캄캄해요. 그 그림자 이제 받치고 있는 받침대와 더불어 이렇게 사방은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가장 가까운데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몰라본다거나 또 귀한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럴 때마다 한국 속담에 여러분들이 등잔 밑이 어두워. 그럼 저기 뭔 말일까?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깝고 귀하고 좋은 것이 밑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주님인지 몰라봤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참부모로 오신 메시아인 줄을 오히려 외국에 여러분들은 여사로서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한국에 시집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동양 사람이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인데 그 아버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전두를 할 때 써먹어도 돼요. 진짜 문선명 총재님이냐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응?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주면 좀 부끄럽다? 등잔 밑에 있는 걸 몰라본 사람이 부끄럽죠. 주인이 호롱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5월달은 5월 하면은 이제 새싹이 2월까지 겨울이고 3, 4월이 새싹이 올라와서 5월이면 이제 녹은 방초가 어우러지는 때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방정환 선생의 이제 유래가 가장 어린이날 유래도 있고 어버이날 유래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래서 5월달을 어버이날 유래는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했던 것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어버이날로 유래가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래 가정의 달의 축은 누구예요? 부부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난 조금 전에 알았어요. 20일 두 사람이 하나 된 날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뭔지 알았어요? 나는 아침에 알았더라면 교구장님한테 부부의 날이라고 인사하고 한번 뽀뽀라도 해줬을 텐데
휴대님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누가? 오늘 부부의 날이라 부부가 어디 같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21일 부부의 날이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은 더 중점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정의 달은 맞이했지만 한국적이라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많이 있어도 그 기준이 없어요. 어떤 가정이 기준, 저 가정을 닮아야겠다. 저 가정이 표준이다.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 가정은 인류 역사에 아담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참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모델 가정이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고 행운 중에 행운을 안고 복 중에 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오늘 일어나서 뭐뭐뭐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룬 사람하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갔다 왔다 하다가 빙글빙글 돌으니까 제자리예요. 그런 사람하고는요 인격이나 또 가치나 생활상이나 모든 것이 엄격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 참가정의 이상으로 볼 때 아버님 말씀을 근거하면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맹세를 하는 중간이지만 5월달 오래간만이 그래서 내가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여기는 다 어머니들만 오니까 어머니의 사명 부부가 돼서 부부가 돼야 어머니로서 올라서잖아요. 부부가 돼서 아들딸이 생겨나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중심 삼고 아침에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평화경에 요새 이제 평화경을 혼독하니까 평화경에 1543쪽에 나왔어요. 부부 심정권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부자 간이나 형제 간의 관계와는 달리 부부 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혈연으로 맺어진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부모, 그러니까 아들, 딸이든 형제든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부는 남남이에요. 응? 하나도 피부가 연결된 게 없어요. 핏줄이. 자란 환경과 처지가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새로운 생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실로 혁명적인 결단이요 결심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죠? 혁명이란 말을 쓰셨어요, 아버님은. 여러분들은 현해탄을 건너왔으니까 혁명이란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이웃에서 같이 한 동네에서 결혼해서 연애를 해서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혁명이야 할 거예요.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로 부부의 인연을 찾아서 왔잖아요. 실로 혁명적인 결단을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응? 그리고 결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참사랑으로 일심일체가 되면 혈연보다도 더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이 참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의 참사랑의 묘미가 거기에 있어요. 되게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아들, 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돼서 인생을 보내다 보니까 자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혈통의 인연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 연계갈 때 혈통의 4대 심정권을 체휼하지 않으면 완성한 영이체가 될 수 없는 게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묘약, 아버님이 참사랑으로 일심일체가 되면 혈연보다도 더 강하고 참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절대적인 관계는 혈연이 아니고서는 숙명인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으로 내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어? 그렇게 베풀고 살으면 혈연보다도 더 강하게,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딸이든 믿음의 아들, 딸을 두지 못했다 해도 교회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든 어른이든 그렇게 위해서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위해줬을 때는 혈연보다도 더 강하고 절대적인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아기가 없는 사람인데 없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 많은 자녀를 키운 사람 같아. 그리고 많은 부모들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인격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사랑의 일심일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도 의무화돼서 어쩔 수 없이 내 팔자에 무슨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 참사랑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혈연적으로 낳았는데도 절대적인 관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사랑의 맛이라는 게 어떤 꿀맛보다도 어떤 묘약 그거보다도 만능의 키라는 게 이 말씀에서 나와요. 부부관계 속에는 핏줄이 안 섞였잖아요.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하늘을 중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절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축복 가정이 이 사람 버리고 갈까,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한두 번씩 번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참 사랑, 하늘을 중심하고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이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숙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기를 원한다. 바꿔봤으면 소원한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을 그리워한다. 그건 본질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본질을 떠나서 그리워하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담 가정을 보면 아담과 혜와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지만 혜와는 아담의 동생 입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우리가 여자기 때문에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담과 혜와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혜와는 아담의 동생 입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담은 혜와의 오빠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기 전에 남매지간, 그러면 내가 남편 앞에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돼요? 누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래요. 출발점이 여동생이거나 누나 입장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나는 남편이고 아내다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심정적으로 나타난 거는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죠. 남들이 볼 때 부부로 봐주죠. 근데 심정의 관계에서는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도 여동생과 누나 관계, 여자만이에요. 남자는 남동생과 오빠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통과해야 부부의 사랑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러나 그들은 성장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는 한 피를 나는 오빠요 누나요 동생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핏줄이 나눠지죠. 부자지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딸도 핏줄이 나눠져요. 근데 부부는 핏줄이 안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눠졌는데 출발할 때 내가 여동생이자 누나 관계로 심정적으로 출발하면 그건 핏줄을 나눈 형제가 돼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남남이야. 당신과 나가 남남으로 만났어.
남남이다 하니까 헤어질 수 있는 기미가 생겨요. 푹 핏줄의 인연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과 핏줄의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맺어줬잖아요. 여동생이자 누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매 입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매로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임지 3년 기간 옛날에 아버님이 지금은 한 달 하고 그러는데 3년 기간에는요 남매 입장에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래 여동생이자 누나 남동생이자 오빠 그래 편지를 주고받을 때 연인으로서 편지를 못 주고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혈연으로 절대적 관계를 맺어주기 위한 하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거야. 형제로 남매를 걷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반드시 남매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지했잖아요. 그때는 남매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남매인지 뭔지 그러고 어? 남자로서 군림하려고 하고 신앙들이 남자가 없을 때는 색시로만 대하려고 했겠지만 아버님은 우리를 원리적으로 다 하늘의 아들 따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지기간을 두면서 남매 입장으로 해서 오빠와 누나와 동생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피를 나눈 형제. 그래서 부부는 피를 나눴다 안 나눴다. 세상 부부는 피를 안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축복 가정들은 참사랑을 하늘을 중심하고 피를 나눈 부부로 아버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나눈 부부로 만들어 오셨어요. 왜 남매 입장을 통과해야 되나 했는데 그 절대적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귀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참부모로 하여 태어났고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운명하고 숙명은 다르다고 그랬죠?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조국과 여러분들의 성, 내가 무슨 가문의 누구다 그런 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남매로 성장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숙명적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적, 아버님 그랬잖아요 아까, 절대 관계의 절대적 숙명 관계예요. 그러니까 축복가정은 이혼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참, 아버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성장시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남남이 아니고 남매로서 숙명적 절대적 관계라는 거 어? 이렇게 성장시켜 오신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서 아버님이 우리 축복가정을 그렇게 성장시켰다는 거 참, 그런 거 한 줄만 봐도 오늘 아침에 이걸 내가 며칠 전부터 평화경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아버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순간순간 살면서 이 남자 아니고 딴 남자랑 살아보면 어떨까? 어? 아니면 이런 사람하고 꼭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안 겪는 부분은 없어요. 왜? 남남이었잖아요. 근데 혈연관계로 남매지간으로 출발해서 부부가 된 사람은요 그런 게 겪어도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아니면 어떻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와요. 여러분들 동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순간 생각하지만 진짜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 딸도 아이고 저걸 바꿨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축복가정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관계로 아버님은 출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에 어떻게 참부모로 태어났고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혼이라는 마수가 뻗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혼이라는 건 축복 가정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양심의 칼이 나를 세워 버티고 있는데 어찌 감히 자신의 영원한 기쁨의 반려자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인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절대적이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 즉 천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예요. 천도예요. 응?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이에요. 심신일체로 부부 심정권을 완성한 부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주의 소망입니다. 참된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시킬 절대적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 부부가 돼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신인의 일체를 완성시킬 절대 가치적 기준의 참가정의 토대입니다. 부부가 참가정 이상을 이뤄야 참부모도 되고 신인의 일체 본연의 참가정을 회복해서 사위기대로 할마마 지상천국의 토대가 돼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부부가 축이에요. 따라서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합한 자리요, 형제가 합한 자리요, 부모가 합한 자리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형제자매의 인연 또 하나님과의 부자지의 인연의 확보를 하지 않고서는요, 응? 가정의 아들, 딸도 하나님도 임할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을 이상적인 하늘의 대상적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상적인 하늘의 아들을 맡게 해주는 자리요. 했잖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에게, 나에게 남편은 하늘의 아들을 맡게 해주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맡게 해주는 자리며 하늘의 남편 혹은 하늘의 아버지를 맡게 해주는 절대적 위치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존재입니다. 이 아버님이 평화경영에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사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라는 건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내의 자리, 아까 나오잖아요. 아내의 자리 이전에 제고 먼저 남편 앞에 해줘야 될 것이 남편을 대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요. 아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들 같아야 돼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처음에 놔놓고서 목욕시키고 전 물리고 기저귀 빨아주고 응? 그 봉사부터 어머니가 된다는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잖아요. 어머니의 출발점은 왜 희생 봉사하라 그 의미를 알겠어요? 아들을 남편을 아들의 자리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자리가 오니까 그래서 희생봉사가 여성으로서 여자로서의 첫 출발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4대 심정권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참가정의 토대를 쌓는데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딸로서 응? 여동 누나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건 차원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회화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항상 부족한 것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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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장 엑기스로 가장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의 이상을 이루는 건 남자로부터 출발점이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예요. 여자로부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도 참사랑의 본질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진 가겠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도요. 어머니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다. 드물어요. 왜? 사랑의 마지막 엑기스의 본질이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조할 때 그래서 여자가 사랑이 남자보다 플러스 알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랑? 참사랑.
참 사랑의 본질은 보다 더 위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여자만, 지금 젊은이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밥하고 청소하고 같이 해야지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보세요. 우리 향은이도 나한테 얘기해요. 엄마, 그거 엄마 세대는 됐는데요. 그건 비합리적이에요. 왜 여자가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죠. 내가 밥 하면 같이 와서 반찬을 하든지, 자기 먹은 거는 자기 설거지 하라고 그러지 내가 왜 다 해야 돼요? 이런 건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해 줘야 돼요. 왜? 참 사랑의 기치, 참 가정의 토대는요, 참 사랑을 본질로 하지 않고서는 참 가정 토대가 기틀이 안 서요. 가정이라는, 참 가정이라는 것이 출발할 수 있는 토대? 토대가 뭔지 알아요? 출발점? 그것이 본질이 참사랑인데, 그거는 여인, 여자의 어머니의 딸의 아내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조물주를 창조해냈는데 천리의 이치예요.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이치인데 그걸 거역할 수 없잖아요. 숙명인데. 아, 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 싫어. 요새 여자 싫다 그래가지고서, 응? 레즈비언 뭐, 응? 있고 게이들도 있고 막 다 변화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들 아들 딸을 교육할 때도, 응? 밥을 차려서 할 때 되게 딸들을 먼저 불러서 시키고, 응? 집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오빠는 힘을 쓰는 거. 힘을 쓰는 거는 상 같은 거 밥 먹고 나서 갤 때는 오빠가 이 상 좀 접죠. 하지만 짜잔한 반찬을 날린다거나 그럴 때는 여자를 시키면서 요 아버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남녀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세들 이세 상담해 보세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 왜 갈등이 많은가 봤더니 이런 창조성을, 원리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고. 애기 낳고 키우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신랑 옷까지 와이셔츠까지 다려줘야 되느냐고. 세탁소에서 다려서 입으세요. 더 못해요.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이 황당한 거죠. 응? 알았어. 그러고 또 남편이 이런 기준을 없이 가서 또 가서 하고, 응? 그럼 내가 청소해 줄게. 참사랑의 본질로 가서 둘이 하나 된 기준에서는요, 너자 나자 나자 너로서 희생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엄마가 참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어머니 삶이 참 힘들으셨겠구나, 그 자식들이 몇 살이 돼야 깨달아요? 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아버지 힘들다 순간은 깨달아요. 근데 뭐 한 1, 2년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어떤 사람은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근데 군대 가서 한두 달 되면 다 효자가 돼야. 야,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나고 효자 아주 뭐 편지도 그냥 그런 효자가 없어. 응? 근데 제대해가지고서 한두 달 지나면요, 첫 제대해가지고 처음에 와서는요, 엄청 잘할 것 같아. 엄마 아버지 같은 고마움이 없어. 근데 은은하게 어머니의 고생, 이제 아버지의 고생은 군대 갔다 오면 아들들이 많이 알아줘요. 그래도 한국 군대 때문에. 근데 딸들은 은은하게 그런 생활을 어머니가 말없이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쁘고, 나만 해야 되는 거는요, 참 사랑의 밑바탕이 없고 내가 강팍해졌을 때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참 사랑이 본질이 있으면요, 보다 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하면은요, 금방 시간이 가고 금방 더 못해줘서라고 언제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보다 더 희생하는 어머니의 참사랑을 많이 가진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말씀에 나와요. 가정의 행불행,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누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성이기, 내가 왜 남성은 교육 안 하고 여성들만 해요? 아버님은 복귀섭리, 구원섭리사의 역사관에 보면요, 99.99
를 여성이 결정한대요. 남자는 0.01. 행불행을. 그러면 여자가,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그렇죠? 해와 나라? 여러분들도 해와 나라지만 필리핀 같은 데는 딸의 나라. 그런데는요, 여자들은 이제 앞으로 경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자들을 더 가르쳐요. 남자는 학교 덜 가르치고 이제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들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축복가정이 비전이 있고 참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여성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여성성의 회복이 제대로 됐을 때 참가정의 토대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에 참사랑을 본질로 한 희생봉사가 없이 행복이다, 참가정 이상 실현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을 볼 때 우리는 진짜 너무도 행복한 것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이뤄서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 지상은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정거장, 그죠? 잠깐 다녀가는 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희생 봉사 기쁘게 하죠. 감사하게 하죠. 그게 아버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할 때 아들 같다가 오빠 같다가, 아버지 같진 아니고 처음에는 아들 같을 거예요. 처음에 가정 출발을 하면은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어디인가 읽으니까 여자가 3년이 앞선대요. 동갑이면 정신적인 사랑의 감수가, 사람은 누가 더 언니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언니고 엄마예요. 누가 주인이요? 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주인이듯이 우리 같은 동료가 있을 때 누가 더 주인이냐, 누가 더 언니냐, 누가 더 어머니냐, 참사랑에 소유한, 그러니까 참사랑을 소유했다는 건 보다 더 희생하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정신적인 연령이 여자가 3년 이상 창조할 때부터 앞선대요. 근데 해와하고 아담이 한 살 차이거나 두 살 차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인 연령은 해와가 아담보다 앞섰어요. 그래, 해와는 성적 부부 사랑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담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해와는 그 사춘기에, 사춘기가 됐는데 아담은 아무 감정도 없어. 근데 해와는 센치해지고 뭔가 하나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여자가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가 타락을 먼저 했죠. 그래,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은 여자가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선민권으로 교육시켜 오면서요,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 아들하고 며느리를 이제 축복하던 세상에서 이렇게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를 보라고 안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 친정에 내가 며느리를 들고 온다 하잖아요. 며느리를 보기 전에 친정 어머니를 만나봐라.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사돈이 될 때 아들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면 아버지를 봐야 보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위를 볼 때 친정 가문의 어머니를 봐라 이래요. 그 얘기는 뭐야? 이미 이렇게 아버님이 원리적으로 밝히기 전에 선민권으로 민족을 그렇게 교육시켜 왔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불행이 어머니에게 달려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에 따라 아기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어머니를 보라고 한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응? 일본도 어머니를 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뼈는 못 썩인다. 그 얘기는 피
핏줄은 속일 수 없다. 그 핏줄이 깨끗하고 이렇게 위에서 사는 어머니를 가진 아들, 딸은 지금은 반항을 해서 나가 있어. 나가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올 때 본연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핏줄이 더러운 사람은 착하게 컸다가 한번 이탈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커졌는데도. 그래서 이 핏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딸을 성원할 때가 되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요. 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버님이 해주면 싫어요, 싫어요 하고 캔슬했던 사람, 아버님이 매칭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교육을 할 때, 그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집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걔는 보지 마세요. 그 엄마만 지켜보세요. 이 어머니가 헌신적이면서 희생적이고 참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참 사랑이 많고 언니가 참 좋다. 그러면 그 집에 우리 아들하고 맞는 딸이 있다. 그러면요, 정성 들이세요. 하나님, 저 집에 딸을 우리 며느리로 할 수 있게끔. 가서 한 2, 3년 정성 들인 다음에 나이가 차면은 언니 우리 사돈해. 그 대신 나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 사돈합시다. 내가 미처 말 못하면 조상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210대까지 회원해놨잖아요. 아니면 뭐 7대까지만 했었다도 조상들이요. 저 집에 가서 그 딸에게나 그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그 집에 네 짝은 여기 있다 하고 빨리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주시오. 왜? 여러분들 조상을 회원하고 내가 종족적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멀리, 옛날에는 멀리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 왜? 너무 사람들이 다 창조성이 없으니까, 성품이 하나님 참사랑이 없으니까 멀리서 찾아야 이혼율이 적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가까이서 찾아라.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짝은. 그러니까 천복궁에서 서로 사돈이 되면 최상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정성을 드려야 될까? 나의 사는 삶이 정성이에요. 딸의 자리,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 갔다가 오빠 갔다가 그 다음에 남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을, 그러니까 아들 같은 남편을 오빠 같은 남편으로 키우는데 몇 년 걸릴까? 오빠 같은 남편을 남편 같은 남편으로 만든다. 남편 같은 남편을 아버지 같은 남편으로 만든다. 아버지 같은 남편이라는 건 하나님 같은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몇 년을 수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딸이, 엄마, 아버지가 진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데 몇 살? 남자 군인 갔다 오면 스물넷 되잖아요. 빨리 깨달은 놈이 스물둘셋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21년 이상, 21년 노정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아유, 저렇게 어떻게 철이 없이 저렇게 아들 같을까? 오빠 같긴 한데 그냥 뿍뿍하고 나한테도 그냥 오빠니까 여동생한테 막 막 욱박지르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완전 오라버리네. 그러면서 그 노정을 21년을 가고 나서 아버지 같은 남편으로 여러분들을 참사랑으로 녹여서 희생봉사하고 살았으면 축복받은 지 2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 같은 남편이다. 그러면 어머니의 정성이 아직 차지 않았다. 부족했다 그러면 또 섭섭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아버님이 축복 가정이 걸어가야 할 여인의 삶이에요.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줄까요? 제가 이제 3일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축복을 받고 3일 행사를 할 때인데, 첫날 여성들이 앉아서 경배를 받잖아요. 남자한테.
근데 첫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경배 저기 삼일행사를 치는데 첫날인데 교장님이 그때는 교회장이었었는데 개척교회장님이셨었는데 저한테 경배를 하는데 유치원생인 거예요. 유치원 모자하고 유치원 가방 매는 옷 교복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세라복에 여기 세라칼라. 내가 아가씨 때 유치원 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분명 교장님인데 경배하는데 환상에 내 눈에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첫날 경배식에 3일행사에. 근데 마음이 아 유치원생이야. 이제 심정적으로는 아 유치원생이 보이네. 그래도 뭔지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선생님이지. 그때는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이요. 유치원생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아 그래서 내가 3일행사를 리더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튿날이 됐는데요 대학생 청년이 돼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3일행사 하면서 그런 환상 안 봤나요? 난 3일 동안 환상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튿날은 교장님이 경배를 하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응. 근데 옛날 대학생은 이렇게 이북 사람들이 입는 그런 교복을 입었었어요. 우리 한국에 요새 없어졌지만 교복이 그런 교복을 입고 대학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사이 엄청 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어제 저기 경배 3일행사 시작할 때는 유치원인데 대학생이네? 말도 못하고. 어? 그랬더니 3일째 저 남편이 주관하잖아요. 근데 남편인 거예요. 그게 3일에 다 복귀가 됐어요. 3일 행사 때. 그래서 그 환상 생각을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얘기 못하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때 이 심정권이, 응? 그걸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들로, 응? 오라버니로, 남편으로.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신혼 때의 아빠를 만나면요, 여자가 개발이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딸로, 남편이 딸로서, 어? 키우는 것보다 여동생으로서, 누나로서 키운 다음에 아내로 키우고 어머니로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딸로서 키워놓죠? 그러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고, 이거 잘했을 땐 괜찮은데, 잘못했을 때 혼나지 않을까? 딸은요, 여러분들이, 부녀지간? 아버지와 딸은 혈통은 통해요. 혈통은 틀는데, 언제나 아버지가 나타나면 긴장을 해요. 근데, 여동생이다. 그럼 오빠 있을 때 막 까불어요. 편해요. 그러니까 여동생으로. 그러고 누나가 되면은요 남자가 누나한테 주문이 많아요. 누나 이것 좀 해놔. 뭐 할 건데 뭐 해줘? 엄마보다 가까운 누나한테 많이 주문을 해요. 근데 아내가 되면은요 그런 단계를 성장하면요 겸손해지고 남편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받는 걸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모든 걸 보고하고 맡겨요. 여러분들 가계부 전대주머니 아직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가계부, 생활비. 생활비만 주고 전체 재산을 남편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 가정. 한국 가정은 결혼 20년 정도, 21년 지나면은요 모든 가계부를 여자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응? 이렇게 여성해방을 아버님이 복귀섭리를 걸어오시면서 우리가 여성이 해방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여자들에게 가계부를 맡긴 집안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는 종이에요. 남자들이 다 큰 가계부를 가지고 있고 시장 가거나 뭐 할 때 용돈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여성이 사랑의 덩어리고 마지막에 창조물이니까 여성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이 용돈 탔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그만큼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관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계부 관리하는 사람.
맞네요. 어떻게 이국, 사실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응? 일본 여인에게 가계부를 맡긴다. 응? 어머니 같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 같이 믿음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나 같기 때문에. 여동생 같으면 안 믿겨요. 응? 누나도 계산해요. 내가 얼마 갖다 줬는데 얼마 남았어? 응?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되면은 알아서 잘하시겠지. 묻지 않아요. 그게 영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표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여자가 해야 되는 게 그래 남편이 저기 아들에서 오빠로 그 다음에 남편으로 아버지로 성장시키는 것은 서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부부는 창조해가요. 절대적인 유일한 불변한 영원한 관계로 창조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헤어진다는 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잖아요. 어머니가 되면은 어머니가 됐다는 얘기는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 딸을 낳지 않고는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아내예요. 그죠? 영원한 아내지, 아무개지, 아무개 엄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란 말은 아들, 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긍정적으로 참 훌륭한 아빠라고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게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아버님 말씀에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 딸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들, 딸로.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딸로 길러놓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리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 아들, 딸한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아들, 딸에게 너네 아빠 같은 사람은 없다. 긍정적으로 감사한 내용만을 해서 아들, 딸을 길러야 돼요. 아들, 딸을 길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육. 그게 뭐냐면 시집 장가 가서 할 누름인 아버지를 중심 삼고 하나 되는 누름이에요. 내가 아들이자 오빠자 남편이자 아버지를 중심 삼고 부부 일신을 이뤄서 어머니가 됐어요. 그것을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를 중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아들, 딸을 교육해야 걔가 그 길로 가요. 그런 걸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말없이 어렵고 힘든 때도 한 번도 화내시지 않고 웃으면서 우리 아빠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런 길을 다 가요. 그래서 사랑의 교육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학교의 교육이 실천이 되고 가정에서 그런 인격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부담에 자기가 가정을 이뤄도 그렇게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중심 삼고 아들, 딸이 하나 되는 노름을 누가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아버님 말씀. 말씀 선집 321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남편이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하나님 조물주가 창조한 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리냐고 따지면 엄마 왜 나를 딸로 내놨어? 내가 딸로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를 딸로 내보내신 건데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중심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는 첫째 아버지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아까? 아버지를 높일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중심 삼고 하나 되게. 엄마의 행동과 입을 통해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게 회사 생활을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하러 갔다가 밤늦게 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뒤치닫고 엄마가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아빠 욕을 해. 아우 니네 아빠는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힘들게 하고.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너무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건 잘못 길들일 수 있지만 남편이 아버지의 자리에 가서 나를 딸의 자리로 할 때는요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생활할 때 교구장님이 부교회장을 4년 했어요. 부교회장 생활할 때 사택이 이제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교회장 사모니까 뭐 교회 와서 지금 여 교회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있을 때 애기들하고만 놀잖아요. 그럼 아빠를 새벽에 나가셨다 애들이 잠들어야 오세요. 잠들 때 나가시고 잠들 때 오기 때문에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일요일 날 예배 가서 보려고 그러면 아빠는 바빠. 그러니까 엄마하고만 있어요. 그때 아버지 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응? 그래가지고 나는 그 동료 테이프? 테이프에다가 아빠가 노래를 테이프로 녹화해놓게 해서 그 노래를 들려줬어요. 아빠가 얼마나 멋있는 분인 줄 아니? 아빠는 노래도 잘하고, 응? 이렇고, 이렇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바쁘시지만, 응? 우리 애기들 클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컸고 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대단히 위대한 분, 아버지를 대단히 훌륭하신 분, 그것을 계속 이 지구상엔 참부모님 다음엔 아빠야. 그게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국제가정들이 신앙이 없는 남편이 술을 한잔하고 왔다 그러면 술 냄새 난다 저는 뭐 아빠 뭐 욕을 해놔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배워서 걔들이 터전이 형성돼요. 아빠가 사회적으로 뜻 안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술을 안 잡수시고는 몸이 견딜 수 없어서 저게 잡수셨으니까 우리가 아빠를 꿀물을 드리면서 아빠 건강을 염려해 드려야 돼. 아빠도 교회 생활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건 아니다 하시면서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도를 해서 응? 저런 걸 잡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오셔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우리 아들딸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줄 알아? 엄마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자리를 우리 아빠 술 먹는 아빠 이걸 깨트려줘야 돼. 그러면 힘들게 사는 아빠 유혹에 그런 환경 생활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잡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이불 속에서 애들 없을 때 단둘이 당신 애들도 커가는데 뭘 배우라고 그렇게 술을 먹느냐고 할 수는 있지만 자녀 앞에서는 절대 그런 싸움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래도 술을 먹고 잡수시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띄실 수 있는 충전이 좀 되셨어요. 아빠한테 다 뽀뽀하고 가라. 응?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야. 그러면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고서 뽀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응. 아빠 술 먹을 수 있게 오지마. 그래서 이렇게 분립시켜놔. 어떤 엄마가? 무지한 엄마가. 그것이 분립시키는 것은 참가정의 터전 기틀이었기 때문에 아들 딸이 마음에 안정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소개하라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 부모 인간 만물이잖아요. 그런 질서적인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여기 와서 살 힘도 없었고 아버지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아버지가 사랑해 줄 때나 너희들을 아기 때, 지금 아기 때도 안 예뻐했어도 애들한테 어머니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얼마나 예뻐하고 아빠가 너 어릴 때 뭐 해줬는데 넌 기억이 안 날 거야. 응? 맛있는 거 술 잡수셔도 우리 애기 생각해서 이렇게 얼마나 하셨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드셔서 저러시는 거야. 그러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응? 아버지의 자리를 실추시켜서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숙명이에요. 여자의 숙명으로 참가정의 기틀을 쌓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식사를 할 때도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나갔다 늦게 오시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이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밥은 안 떠나도 우리 이제 쌍둥이하고 나하고 셋이 있을 때니까 이제 애들이 커도 아버지 수저를 놨어요. 아빠 교회에서 식사하시겠지만 아빠가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아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아빠도 같이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참부모님 기도하잖아요. 참부모님께 식사 기도하고 아버지도 같이 드시는 거죠. 지금 12시인데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식사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랑 식사한 기억이 많다고 그래요. 실제 먹은 기억은 없어요. 모처럼 회식한다고 날 잡아놓으면요 누가 돌아가셔. 한 번도 어린이날 제대로 어린이날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마다 일이 생겨 교회 식구들이. 그럼 식구가 우선이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약속 안 해요. 막 입이 나와가지고. 식구가 우선이니까. 그러니 뭐 참가정은 어떻겠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님은 가시기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보다 더 큰 것을 구해야 되니까, 보다 더 큰 사랑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녀들이 같이, 공적인 자녀들은 희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가정이란 말은 공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도 똑같은 희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자리를 안 해놓고 무시한다. 그러면 사탄에게 힘든 길 가면서 사탄에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식사할 때도 반드시 아버지, 나는 그래서 수저를 애기들마다 다 색깔을 다르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수저 놓고 같이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우거나 뭐래도 아버지 수저가 있으니까 같이 어릴 때는 먹는 줄 알더라고요. 아빠 식사하셨겠지? 근데 유치원에서 이렇게 뭐 글 쓰고 내고 초등학교에서 글 쓰기 하고 그러는데 보면 엄마 아빠랑 식사를 많이 한 걸로 애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집안일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애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걸 아빠가 전혀 몰라가지고 응? 내일 유치원 소풍 가. 이제 학교 운동회가 있어. 응? 그래가지고 애가 막 저기 하고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늘 뭐 하길래 이렇게 응? 설치고 그래? 왜 김밥을 싸? 이러면 애들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잠자리에서라든가 쪽지로라도 응? 내일 우리 아이, 큰아이 응. 운동의 날, 소풍 그래가지고서 아이들이 저기 모르게끔 아빠한테 고치를 해야 돼요. 주무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큰애 운동의 날이에요. 제가 다녀옵니다. 아니면 저는 못 가고 아빠도 못 가시지만 엄마 아빠 못 가서 미안하다 하고 인사해주고 출근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머니가 조종하는 거예요. 남자는 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을 평면적으로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을 당신은 애들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뭐 하는 게 있어. 그럼 어머니가 중보자 노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생일도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생일 기억 못해준다고 힌트를 주면 돼요. 힌트를. 난 결혼해서 첫 결혼기념일이 돌아왔는데 그때 유구가정 대원들을 8명을 들고 있었어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대원들이 그때 헌드레징을 했어요. 양말 장사? 양말 장사를 했는데 내
생일날이었나? 어, 생일날이었네요. 첫 생일. 어, 내일도 생일이네. 첫 생일날이었는데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어, 집에서 클 때는 우리 뭐야 어머니 아버지가 상 차려가지고 어, 20살까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컸는데 그러고 환자나 떡해주시고 다 했는데 아 이거 결혼했는데 신랑이 설마 첫 생일을 잃어먹으려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첫 생일인데 달력에다 카렌더에다 크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장님이. 교회장인데 대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근데 그날 대원들이 전날 새 양말을 떼어 가져왔어요. 새 양말을 떼어 가져와서 장사 나가기 전에 여성 양말 어? 있지잖아. 칼날을 일곱 가지 칼날을 사모님한테 먼저 드리고 가야 장사가 잘 된다고 일곱 개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아 이놈의 신랑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물건을 그날 뛰게 해가지고 새 양말을 일곱 개 선물을 이렇게 크게 주시는구나. 참 하늘의 사랑이 더 크다. 나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뭐 신랑은 모르고 있는데 첫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죠. 신랑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응? 그런데 가만히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나가는데 어 이제 사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했다.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야, 그러고 섭섭해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비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은 비약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혼자 막 싸운 거예요, 두 마음이. 어. 어. 점심을 차려주고 해도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구장님은 왜 얼굴 표정이 이상하다?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보단 알려줘서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응? 어, 저기 뭐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가 풀고 가야지 이걸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쌓아놓고 가서 두고두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저녁 식사가 되기 전에 달력 좀 보세요. 그게 고금스러워 경선하게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팍 나가더라고요. 어? 경험이 첫 경험이. 그랬더니 달력을 보더니 동그라미만 쳐놨지 뭔 날이라 빨갛게 표시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날이라 표시했느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 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어리니까 젊고 또 그런 게 그래도 어, 신앙생활을 좀 했어도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개인 노정은 갔지만 남편하고 아들이 다 생각했으면 가르쳐줬을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아들과 오빠와 남편과 아버지가 될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 머리로는 다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닫히니까 남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한 거예요. 저런 남편을 믿고 살아. 응? 어떻게 딴 건 몰라도 첫 생일을 잃어버렸냐. 응? 막 그 생각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가 와가지고서 응? 남편이 그때 잠깐 신방 간다고 점심에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아침에 몇 국은 얻어먹었니? 근데 네 몇 국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했는데 전화 끊고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미역국은 그냥 날짜도 모르고 있는 남편인데 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이걸 물릴 수도 없고 응? 응. 그래 이제 먹었다고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 어떡할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오늘에 살라. 내일에 미루지 말자. 오늘로 정리하고 가야지 내일이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있나.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달력을 보세요 할 때까지는 화가 났어. 근데 왜 빨간 걸 칠해놨느냐고 그러는데 더 화가 나는데 그걸 참느냐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면서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재차 내가 신문하듯이 따졌어. 그러니까 신문하듯이 따졌다고 교구장님 말씀이에요. 그때 무서웠다고. 근데 그 무서우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기억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 얘기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죄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그 아내의 생일이란 노래를 공부했어요. 무심코 달력을 보니 뭐 지나가 버린 날짜에 동그라미 쳐 있네. 그 아내의 생일 노래를 그래서 부부가 가끔 잘 불러요. 응? 그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알았다 가지고서 응? 아뿔싸 응? 바쁘다 보니까 지나갔다 이거야. 그 노래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첫 생일을 응? 아 자기가 먼저 알지 못하고 챙겨줬던 챙겨주지 못했던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그때 당시는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서운한 거예요. 나도 아들이다구라고 내가 어머니로 올라갔으면 안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 자리고 딸의 자리로 가서 아주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나는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응? 뭐 선물도 준비 못하고 날짜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선물을 샀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양말을 선물을 오지 않았느냐고 응?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고 이거 응? 세상에 당신이 사온 들 일곱 권리 사오겠느냐고 칼라별로 응? 그래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날이 지나가기 전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부터는 절대 잊어먹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대요. 응? 그래서 내가 어떤 결심을 했든 말하지 말고 실천하고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다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이냐. 응?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나 딸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의 위상이 떨어질까 봐. 응?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나 그 아버지 위상을 저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을 아들이다 오빠다 생각하면 여자가 3년간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연령이 양육해야 돼요. 양육. 남편 자리로 양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자리까지. 그래서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머님을 양육할 때 21년 걸렸지만 어머님도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무언의 양육의 심정적 관계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21년이 걸리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부모님도 21년을 양육을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21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참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를 확고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야 돼요. 남편의 체면도 저는 우리 이제 친정을 가게 된다. 그러면 친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없죠. 왜? 환영받아서 축복한 거 아니잖아요. 딸이 선택했으니까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엄마 친정엄마가 볼 때는 사위가 예쁘지 않죠. 여러분들의 사위를 일본에 들고 갔을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더군다나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요. 그러면 예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교구장님 안 예뻐했어요. 겉으로는 의무로 사위를 대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음에 들진 않죠. 귀한 딸을 응?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어떤 사위를 해주고 싶었는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갈 때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몰래 사실은 이제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몰래 받으면 그걸 안 쓰고 모아놨다가 단돈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드리면서 엄마 이거 박서방이 어머니 용돈하라고 주라고 했어요. 교구장님은 알지 못해도 교구장님이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어머니 용돈 드리고 아버지 용돈 드린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비상금을 해놓다가 드린다 그러면은 야, 저 여자는 비상금이 있구나 어느 상황이 들었을 때 그 비상금 내놔 그럼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지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놨다가 박서방이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뭐 사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 내가 5만 원을 주면 50만 원을 받아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구장님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모여도 반드시 야 형부가 아 매형이 응? 너 저기 학교 들어가는데 신발에도 사신으라고 신발 응? 사신으라고 줬다? 그러면 돌고 도는 돈이 생겨요.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몰래 몰래 잘 줬어요.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을 모아놨다가 뭐 반은 교회에 쓴다 하면 반을 모아놨다가 그렇게 종족 복귀에 시댁도 그런 사연사인마다 지혜롭게 다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목회 생활인지를 몰랐어요. 어렵게 산다 하면은요 세상 우리 원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 딸 들고 가서 고생시키나. 그러면은 사랑하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전에 나쁜 게 봐버리면 나쁜 것으로 마음의 벽을 담을 쌓으면 그걸 헐어버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담을 쌓기 전에 얘기를 해버려야지 담을 쌓아버리려면 그걸 헐어버리려면 몇 배의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쌓기 전에 긍정적인 힘,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고 이랬을 때 응? 엄마 박서방은 이렇게 이렇게 해줘 어떻게 잘해줘. 사실 소통하는 것이 처음부터 소통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교장님은 평야에서 자랐고 나는 산속에서 자랐어요. 소통되는 게 진짜 응? 10%도 안 됐어요. 많이 갈등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성품을 가진 남편이 어디 있니? 그래가지고 교구장님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이 사람이 어떻고 돈도 없어가지고 나 힘들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는 거야. 야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고 응,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위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냐? 사실은 그렇게 위해주지도 않는데 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아주 대단히 여왕처럼 모시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딸 편이 아니고 사위 편이에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처남들이나 처형들이나 처갓집에서요 모든 중대 결정을 할 때는요 교구장님이 결정해 주길 바래요. 아 매형이 하시죠? 형부가 하시죠? 아예 신혼 때부터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야 돈은 좀 없고 그렇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거나 위하는 성품이나 응? 그런 사람 없어 지구상에. 뭐 결정하고 할 땐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게 정확하다. 네 명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모든 결정권이 걸려와. 그게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근극에는 그 사람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접을 받으니까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누나도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누나도 무시해요. 그게 여성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말 못하고 굶고 사는 날도 많았잖아요. 쌀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어? 우리 쌍둥이 낳고 나서는 어? 너무 이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어? 애기가 고기로 보여요. 우리 쌍둥이 애기가 누워있는데 순간 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이 혼이 빠졌으면 기가 다 빠졌으면 40kg든지 안 나갈 때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교사님한테 나 혼자 두지 말라고 애기가 고기로 보인다고. 그래서 교사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믿음의 딸한테 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염소 고기를 이제 다 교장님이 해가지고서 다 양념을 해가지고서 가져왔는데 염소 고기를 양념을 하고 이제 뼈를 발라서 굽잖아요. 근데 그걸 교장님이 잡아서 이제 하는데 잡음만 오고 이제 교장님이 다 썰어가지고 염소 고기가 좋다고 그래서 해주는데 염소 고기를 양념을 해놨는데 사람이 육이나 이렇게 너무 혼이 나가게 허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요. 그 고기, 여기가 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작은 염소니까. 고기를 양념을 해서 교장님이 조그만 전기후라이팬에 볶아주는데 그걸 본연의 나라면 아빠 같이 잡수세요 해야 도리죠.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교장님도 너무 안 됐으니까 근데 혼자 막 먹고 어? 가,
간이 맞아 하고 하나 먹어보는데 내가 째려보더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미 도수를 넘어버렸으니까 50%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아기 낳고서 영양실조로 옛날에 미치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목회하던 분이 그래 미쳐가지고서 나가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우리 중청화정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개척교회 뭐 교회장 할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지를 가보니까 덕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낳고서 나서나 식구들 상담이나 식구들을 케어하는데 그게 참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염소 한 마리를 먹고 나니까 조금 정신적이나 육적으로 안정이 왔어요. 그래서 세 마리를 먹이라고 누가 그랬대요. 3년간. 근데 그거 한 마리 먹고 말았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뭐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미국에 사셨으니까 전혀 모르죠. 끔찍히 위하고 잘 사는 줄 알죠. 네가 선택해서 갔지만 그런 사위는 없는 줄 알아요. 우주에 단 하나의 사위요. 그런데 그런 어렵다는 표현을 1%라도 흘렸더라면 교구장님 자리 없어요. 사위로 존경 못 받고 처갓집에 안착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셋째 복이 났을 때 와서 내가 냉장고하고 세탁기 사주고 가셨는데 전기세 많이 나오는 줄 알고 내가 1년간을 못 썼다니까. 그러고 거기에 넣을 게 없어. 그러고 전자동 세탁기를 사주고 갔는데 짤 순 있을 때라 그거 하면 전기세가 많이 돌아가는 줄 알고 한 달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거를 1년 이상 모셔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복이 100일 때 오셔서 사주고 갔어요. 전자동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가전제품이. 그러니까 식구들은 와서 보면 아 부교장 부자라고. 자기 집에 없는 전자동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으니까 그 사연을 집에서 굶고 있는 건 모르고. 그렇지만 참 감사해요. 그렇게 여인은 그래 지금 살고 나도 참 지혜로웠구나. 그렇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가서 보면은 사는 물고리 변없는데 잘한다. 박서방이 아주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좀 걔 사는 거 가서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와서 고민하고 큰언니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걔가 행복하고 걔가 그렇다는데 엄마 그대로 믿어 믿어 우리 언니는 또 그랬대요. 큰딸하고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세상에 봐도 뭐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인의 삶이에요. 그게. 왜 교훈적으로 여인은 그런 길을 가도 어느 식구도 내가 굶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게 없어서 아기들을 굶기는지 식구들도 하나도 눈치 못 챘어요. 왜? 심정적인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응? 기도해가지고 계시 받아서 우유 사오고 계시 받고 쌀 가지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영계에서 역사했어요.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을 느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시댁에 우리 권사님도 응? 어떻게 우리 아이는 개척교회장이고 어려운데 그 부잣집 딸을 만나서 잘 사시는 줄 알았대요. 친정에 못 산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교구장님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는 심정의 주인.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리를 잡아야 그들이 구원의 관문이 열려요. 어머니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혼자 가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더 간절히 하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 혼자 울고 자녀라 남편이 나타나면 항상 미소 짓고 언제나 행복한 모습 짜증나는 모습과 불평불만하는 모습 그것을 자손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때가 되면 얘기해 줄 기회가 나와요.
그래서 여인의 삶이 그렇게 살으라고 아버님은 그렇게 가면 가와만사성.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늘이 영계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아버지 자리까지 성장할 때까지 나는 양육을 한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종족을 살릴 수 있다면, 아들, 딸을 살리고 남편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감사하고 가지 않아요? 나 혼자 산다고 살아봐. 아들, 딸, 남편 다 죽이고. 불행한 거예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아들, 딸과 남편, 남편을 살려놓으면 아들, 딸 자리가 있어요. 그래 애들이 정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와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집에 아들, 딸이 제대로 크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자리가 생겨요. 그런 길을 그래서 가야 그래서 먼저 답답한 남편들이 있죠. 더군다나 원리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래도 공직을 가기 때문에 교회장님이었지만 성장하시면서 서로가 창조되고 그게 참 빨랐는데 남편들이 사회신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들 그런 남편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답답해할 거 없어요. 어떻게? 그때 저기 책 나오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남편도 춤추게 하라. 그래서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선지 249권에 여보, 당신은 내 앞에 영원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면서 매일 아침에 교육하라고요. 둘이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사랑한 뒤에도 말이에요. 당신 넘버원. 그러면 남편은 쓱 붙어서 이런다고요. 쑥 붙어서 이제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당신 최고라고. 그런 것을 예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서 흐리멍텅해지는 것보다는 조건이라도 남겨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이상 격렬하게 활동해서 한 가족을 번창하게 합시다 하면서 얘기하면 오케이 할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참 수고했는데 우리 아빠 멋져. 우리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우리 집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쓱 웃는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가문이 번창한다. 그 노가다에 갔다 오거나 구린 냄새가 나는데 빨리 씻고 오세요. 씻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발가락 냄새를 향기로 맡을 수 있어요? 더러워요? 여러분 아들, 딸이 배탈이 나서 막 설사를 하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막 애가 온도가 안 내리고 막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애기 똥을 찍어서 맛을 봐요. 냄새를 맡아봐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신 냄새인가 무슨 냄새인가? 병원에 가야 되나? 근데 그 아이 똥이 더럽지 않아요. 엄마라면 아이 똥이 더럽다고 안 느껴요. 남편 앞에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내가 엄마라면 남편 발가락 냄새가 안 나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문을 일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온 남편 물을 떠다 시켜주진 못할 망정 구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런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다. 아침에 나올 때의 아내의 목소리와 저녁에 돌아왔을 때의 아내의 목소리를 항상 분별하고 싶은 것이 남편들의 기분이라고요. 아침에 남편이 무거운 얼굴을 하고 나갔다든지 원기 발랄하지 않고 기가 빠진 모습으로 나갔으면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주자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세계에는 경쟁밖에 없습니다. 그거 여자는 모른다고요. 그렇게 남편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하고 오는 남편을 아침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나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나 지금 출근해? 아니면 슬그머치 나가요. 아빠 잠깐만요. 현관에 가서 오늘도 힘내고 열심히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사랑합니다 사역자 막 할 땐 잘해. 근데 왜 남편한테서 안 해요? 제일 가치 있게 나타날 게 남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교장님하고 있으면 10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어. 괜히 아침에 일어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마. 그러다 이제 아빠 잘 잤어요? 어떤데 해놓고서 아빠 사랑해요? 눈도 안 뜨고서 얘기해.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죠. 이제 못 들은 척 하도 들으니까 이제 갈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문 앞에 어디 가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빠 잠깐만 하고서 또 나가.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향은이나 우리 오빠들도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버릇했으니까 항상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분 나쁘다가도 응? 기분 나쁘고 싸우잖아요. 아유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싸울 상대라도 있으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네. 여보 고마워요 하고 안아줘봐. 그러면 그 남편이 오는 말이 사람이라면 미안해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야 이런 아내를 내가 힘들게 했던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자리에 오직 사랑한다. 긍정적으로 그 격의를 세워놔야 아들, 딸이 아빠를 존경하면서 엄마를 존경해. 근데 무지한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만 존경하고 니네 아빠가 뭐 했는 줄 아니? 엄마가 다 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니네들 가르치고 엄마 아니면 니네들 학교도 못 다녀. 그런 사람 노후에 보면은요 어머니 요양원에 안 갈 수 없어요. 아들, 딸이 아무도 안 돌봐요. 엄마는 아버지 무시했잖아. 아버지 사랑같이 대했어? 아버지 밥 한번 따뜻하게 차려줘봤어? 다 자녀도 떠나고 남편도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 내 편이 아니에요. 1순위는 남편이다. 남편이 내 편이 안 되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없으면 아들, 딸도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원리예요. 아버님 말씀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칭찬은 영양제 이상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돈을 못 벌어와도 응? 적게 여러분들 돈 잘 벌어오는 것보다 못 벌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돈 잘 버는 사람 능력이 있어서 잘 버는 사람은 쉬워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안 벌려. 그 고통은요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내가 기동대 뛸 때 사업 나가요. 응? 기동대 뛸 때 성미 사업이나 뭐 물건 팔러 오라고 대원들 시키잖아요. 그러면 잘 팔아온 사람은요 신이 나가줘서요 응? 기분이 좋아가지고 쉬워요. 근데 못 팔아온 사람, 아무것도 안 팔고 돈 못 벌어온 사람 있죠? 키가 푹 죽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오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아, 버는 것보다 안 돼가지고서 못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훨씬 힘드는구나. 응?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성미사업 같은 거 나가면은요, 그래도 조상공적이 있는지 가면은 내가 사업은 참 잘했어요. 그럼 성미, 딴 집은 그 우리 기동대원이 지나가는데 안 줘. 근데 내가 가면 줘. 그래가지고 나는 성미살 하면은 몇 가마를 모아놓고 기동대원들 와서 실어 가요. 그러면은 반 가마씩 놓아서라도 하나는 이 언니가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 같이 한 걸로. 왜? 안 되는 게 더 힘든 걸 알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벌고 싶고 집에 부인나 아들 딸에게 응? 사랑하고 예쁘고 좋은 거 안 해주고 싶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라면 본능적으로 동물도 자기 자식들을 응? 새끼들을 돌보려고 그래 목숨 걸고. 근데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쭉 쳐져가지고 오는 남편에게 응. 경제적으로 뭐 도움이 됐어요 말했어.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응? 나 니들 내 아니면 응? 밥도 못 먹고 산다. 그래봐. 그거는 어머니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응? 100마리 양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 99마리는 있어. 한 마리가 어디로 떠나서 없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 주님이. 99마리를 내비두고. 그러니까 99마리가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보다 그 한 마리가 소중한가? 철없는 사람. 부모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옆에서 응? 같이 밥 먹는 자식보다 떨어져서 같이 밥 못 먹는 자식이 그리운 거예요. 응? 함께하지 못하는, 더 같이 못해준 그런 아쉬움이 더 마음에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생각했을 때 나라도 아내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품어주고 용기를 줘야 그 다음에는 10원 벌어온 사람이 100원을 벌어올 수 있어요. 무시해봐라요. 그러고 아버지 자리가 없어. 집에 들어가도 소망이 없어. 지하철에 뺑글뺑글 돌다 와. 그 사람은 10원도 못 벌어와. 나중에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 어? 돌고래 같은 경우는 뭐 3살 지능이 된다고 하지만 어? 여러분들 남편 3살 지능보단 높잖아.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자리를 찾고 내가 어머니라는 역할,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게 응? 여러분들 어머니 쳐보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응? 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과 봉사, 여성의 지혜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래 어머니의 지혜로 가정을 가와만사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들 딸에게도 내가 꼬깃꼬깃 했다가 응, 용돈을 달라 그러면 응, 아 어떻게 알고 아빠가 어저께 엄마한테 비상금으로 가지시라고 주신 건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 용돈을 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 딸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애들에게도 어? 지금 뭐 카톡으로 얘기하고 해도 엄마하고 대화하죠.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거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버지 아빠한테 한번 여쭤볼게. 근데 교장님이 바쁘시니까 안 여쭤봐요. 그리고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네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고 나는 이제 아빠를 하고 상의한 걸로 올렸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뭐를? 그래가지고 펑크 난 적이 있어요. 아 엄마 혼자 하신 거죠? 아니야 아빠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땐 얘기해 놓으시고 아빠가 또 이제 아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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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엄마 혼자 결정해서 얘기한다고 이미지를 안 심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나 상의해서 둘이가 결정한다. 응? 엄마한테 얘기해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엄마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 가정이 화목하죠. 아버지 비밀이에요? 어머니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면 엄마, 아버지도 갈라놓는 거고 부자지간도 갈라놓는 거예요. 너 이거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아버지하고 담을 싸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응? 엄마가 응? 비상금 있는 건데 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주니 잘 써라. 아버지 걸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엄마가 비상금 주니까.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비상금 있었던 거니까 진짜 유용하게 잘 써. 이렇게 줘.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갖다 붙여서 담을 쌓게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없애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축복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도 있고 응? 대 때문에 너도 있는 건데 아버지 자리는 못 세워주고 세워줄 건덕지가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를 걸어서 무시하지 말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봐요. 응? 그러고 기본 관념이 절대 유일 영원 불변으로 우리는 서로 창조해 나가는 아들로서, 오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장할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어디까지 이룰진 모르지만 나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여성의 삶이에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
축복은 이제 기원절이 지났기 때문에 그 축복이 굉장히 당겨올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고 남편이 너무 몰라죠. 그러면요 조상들을 부리세요. 내가 헤어난 몇 대 조상들이요. 응?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움직여라. 이거는 하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조상 헤어난 거 물려. 지금 영인들을 부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저 참가정 이상 우리가 찾아나가야 종족들도 우리를 쳐다봐요. 그래서 종족들로부터 또 존경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종족들에게 남편도 무시당하고 우리 가정도 무시당하는 그런 유래를 만들지 마세요. 되게 무시당하는 집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무시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역할, 역할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사명, 사명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이 어머니의 맡겨진 임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참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렵지만 그럴 때 답답하면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늘이시여. 이럴 때 아버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바로 응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럴 때 사모님을 찾아오시거나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렇지만 남편의 자리를 무시하면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정 이상을 꾸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천 부모님, 5월 21일 세상적으로 부부의 날이지만 우리 참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에게는 영원 세세토록 1년 365일이 부부를 중심하고 창조해 나가는 아버님 숙명적인 운명길 앞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의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의 자리에서부터 아들과 오빠와 남편과 아버지 자리까지 성장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은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깊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 그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가정의 기치를 터전을 우리가 닦을 수 있다는 중심축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밟아가야 할 길, 딸의 길, 누나의 길,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길로 저희들을 안내하고 계시옵니까? 그 뜻 따라 최선을 다해서 참가정 이상을 이루어 참 부모님을 닮아 온 인류 앞에 부모님을 증거하고 실체적으로 부모님의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가꾸기 하여 노력해 가겠사오니 어렵고 힘들고 아버님 지칠 때마다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을 저희들은 확신하옵니다. 그 뜻 따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 어렵고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님 저희들은 감사하며 승리의 쾌거를 올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운행하시고 저희들을 손잡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뜻 따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 올려올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